안녕하세요. 대자연병원 소화기센터 노동효 과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생소한 질환인 담관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쓸개라고 말하는 장기는 한자로는 담낭입니다. 쓸개와 담낭은 같은 부위인 것이죠. 이 담낭은 간 밑에 위치하는데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담낭에 보관된 담즙은 식사를 하게 되면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되어 지방의 소화를 돕게 됩니다. 간과 담낭, 십이지장을 연결해주는 통로를 담관 또는 담도라고 부릅니다. 담관염이란 말 그대로 이 담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급성으로 발생하는 담관염은 대개 담관 폐쇄에 의한 담즙 정체와 이 정체된 담즙에 장내 세균이 감염되어 발생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관 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담석입니다. 환자분들이 담석과 요석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담석은 담낭과 담관 등의 담도계에 돌이 생기는 것이고 요석은 신장이나 요관, 방광 등 비뇨기계에 생기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담석 외에도 담관암, 췌장암, 십이지장 유두부암, 간암 등의 악성 질환에 의해서도 담관 폐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기생충 감염이나 양성 협착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담관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첫째가 복통입니다. 대개 상복부 또는 우상복부 통증이고 주로 심하게 체한 듯한 양상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식사 후에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으며 최소 30분 이상, 수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둘째는 고열이고 셋째는 황달입니다. 세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면 간 또는 담도계에 급성 염증을 쉽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개의 증상만 나타나기도 하고 복통이나 발열이 아플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증상이라 진단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담관염의 경우 진행이 비교적 빠른 편이라 폐혈증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복통으로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먼저 혈압검사를 통해서 백혈구 및 CRP 등의 염증 수치 상승과 빌리루빈과 간 기능 수치 상승 시 담관염을 강력히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환자 상태에 따라 복부 CT나 초음파를 통해 담관염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 CT에 대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대개 선별검사로 CT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MRCP나 내시경 초음파 등의 검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담관염으로 확진되면 항생제 치료와 더불어 원인에 따라 담관 폐쇄를 교정해줘야 합니다. 제가 전문으로 시행하는 ERCP라는 검사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로 담관염의 진단 및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시술입니다. ERCP를 통해 담석을 제거할 수 있고 담관 협착이나 종양이 생긴 경우라면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최종 확진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좁아진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해서 정체된 담즙 배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ERCP를 통해 치료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경피적 담즙 배액술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이 위암수술같이 큰 수술을 받아서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변경이 되신 분이나 십이지장 유두부의 변이가 심하거나 폐혈성 쇼크 등으로 내시경 치료가 어려운 분들은 피부 외부로부터 담관까지 배액관을 삽입하여 담즙을 외부로 배출시킵니다. 이러한 시술은 영상의학과에서 중재시술 전문의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 본원에서는 ERCP 및 경피적 담즙 배액술이 모두 가능하며 소화기 내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협의하여 환자분 상태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색소성 담석 환자가 많았지만 현재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콜레스테롤 담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100% 예방하는 방법은 없지만 고탄수화물, 고지방식은 피하고 섬유질, 불포화지방,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는 게 담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도 담석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이어트할 때 서서히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관염 환자분들은 담관의 결석을 제거하고 담관염이 호전된 후 담관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개 퇴원 전이나 1, 2개월 후 복강경적 담낭 절제술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담관 결석은 결국 담낭 담석에서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비정상적인 담낭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예방적인 수술을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담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담즙을 보관하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절제를 했을 때 담즙 배출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개 담관이 늘어나면서 담낭의 역할을 보상하게 됩니다. 간혹 수술 후 완전하게 소화 기능이 회복되는데 1, 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금방 우리 몸이 이에 대해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황달, 복통, 발열 시 빠르게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